대표 원더만입니다. 네, 쇼 뮤직 스테이지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. 오늘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신나는 음악과 인생을 얘기해 볼 건데요. 네, 저도 한국노총 경기지부 수원 오늘 처음 왔어요. 가수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더욱 놀라웠고요. 노래하는 가수들이 한 몇백 명이 계신다 그러네요. 네,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와우. 참 가수들의 그 희로애락이라는 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뛰어난 가수들은 좋겠지만 예, 그렇지 못한 가수들은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도 많은데요.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행사에서 그 무대가 많이 축소되고 없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에는 더욱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데요. 자, 일단은 오늘 그 음악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. 노래를 듣고 네. 계속 이야기를 나눌까요? 네. 뜨거운 가슴의 사나이 이학렬 씨가 부릅니다. 사랑하는 사람아. 네, 뜨거운 박수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다시 생각